안녕하세요. 저는 구본근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 나무가 바로 조경수로 많이 쓰이는 산딸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파리 모양은 산수유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열매 모양이 산수유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르고 이거는 굉장히 열매가 이제 탱자 정도의 굵기로 꽤 큰 편이고요. 여기 이제 이 가을이 되면 이 열매가 이제 녹색에서 이렇게 이제 빨갛게 익어 갑니다. 이 열매는 이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까치들이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열매고요. 이 전체 나무를 보면 이제 되게 이파리나 이제 수피가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매가 이제 예쁘니까 이제 조경수로 많이 심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열매를 하나 이제 따먹으려고 보니까 여기 아주 그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슨 곤충인지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큰 광대 노린재라고 하는 그런 곤충인데요. 이게 주로 이제 회양목에서 많이 이제 서식하는 그런 곤충인데요. 이 곤충은 광대 노린재 중에서도 굉장히 그 색깔이 화려한 외관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노린재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보석을 박아놓은 듯한 뭐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큰 광대 노린재는 또 허물을 벗고요. 그 허물을 벗으면 처음에 이제 허물을 바로 벗을 때는 거의 이제 주황색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한 녹색에서 완전 이제 보석처럼 그런 이제 독특한 그런 화려한 그런 색을 내는 그런 이제 노린재인데요. 이 노린재는 이제 큰 광대 노린재는 굉장히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종류의 곤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 서식하는 이 이제 곤충들이 제가 보시기 등 색깔을 보니까 허물을 벗은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접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큰 광대 노린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 큰 광대 노린재가 회양목만 저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제 산딸나무 열매를 좋아한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제 영상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이제 좋아하게 되면 이제 곤충들을 또 좋아하게 되고 또 꽃을 좋아하게 되고 식물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아파트나 아니면 공원이나 아니면 이제 야산 뭐 이런 데 산책하면서 그냥 이제 핸드폰이나 보면서 아니면 이제 멍하니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걷는 것보다는 이 나무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 여기는 어떤 나무를 심었구나. 왜 이런 나무를 심었을까? 이 나무의 특징은 뭐지? 이 나무는 어떤 곤충들이 좋아하지? 이제 이런 계속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걷는 것이 즐겁고요. 또, 아파트 같은 그런 데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조경수 배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뭐 약간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정형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이제 생태 조경 이런 것들이 저는 발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제 미관상 보기 좋은 뭐 그런 나무를 심는 것도 뭐 조경에 큰 어떤 그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어떤 곤충들이 어떤 나무, 어떤 꽃, 어떤 식물을 좋아하는지를 이제 알고 보면 그런 이제 나비라든가 뭐 곤충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나무나 이제 그런 꽃들을 심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예.